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테스 개체들에 대한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 얼굴도 아니고 거미 얼굴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육지거북이 한 마리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샵에서 이미 양도 서류는 받았는데 양수 신청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면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으시라고 이렇게 저도 신청하는 김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환경부 민원포털이라고 쳐야 돼요. 민원포털 외부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환경부 민원포털만 쳐도 밑에 이렇게 관련 검색어로 나오죠.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면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개인 회원가입 눌러서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눌러서 이렇게 또제 정보까지 딱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법정 서식 민원 신청. 이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그리고 밑에 조금만 내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자연환경 분류에 보면은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신고 확인증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신청을 눌러도 관할 지방 환경청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럼 확인을 누르고 옆에 이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각 지방 환경청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청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전북 지방 환경청은 어느 지방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냐면 말 그대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전라북도에서 개체들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구 지방 환경청은 대구 광역시랑 경상북도 이쪽 분들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원주 지방 환경청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냐? 바로 강원도 쪽,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 그리고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영산강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제주도, 제주도까지 영산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강은 어디냐?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그러니까 원주에 해당됐던 충북지방이 어디였냐면은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이 외의 분들은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 분들도 여기 금강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여기는 부산 쪽 그리고 울산 쪽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영산강 유역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해군도 역시 영산강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경상남도 분들은 낙동강 여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강 유역 환경청 아마도 제일 많은 분들이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 딱이세 군데가 이쪽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 남자이기 때문에 한강 유역 환경청을 선택을 하고요.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신청일.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8월 28일 여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SMS 동의 여부 그냥 예 누르십시오. 예 누르시고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내국인.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국인. 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뭐 절사무에다가 저 탄원센터 치면은 다제 거래 내용이랑 그런 거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가리지 않겠습니다. 아, 주소도 모르고 뭐 하러 가려. 귀찮아. 아, 뭐 하러 가려. 귀찮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쭉 내리시면은 양도 서류는 이미 샵에서 받았기 때문에 키우는 분들은 양수 서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양도인을 적으셔야 되는데, 양도인은 샵의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샵의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샵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나에게 이 사이테스 개체들을 넘겨주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키우셨던 분들이 먼저 순서대로 양도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서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도자분께서 저 양수자인 저에게 이런 서류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그이 서류 자체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들을 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저는 곤충 하모니에서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곤충 하모니에서 이 서류를 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으시기 전에 계속 여기다가 막 이름을 치면은 사육 예정 장소를 먼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내 주소를 먼저 적으라고 나와요. 신청인과 동일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여기에다가 사육 예정 장소를 적으시면 되는데 마지막 주소까지 이렇게 치게 되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샵 사장님이나 나에게 이 사이테스 개체를 분양해 주신 분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겁니다. 자, 위에는 제가 다 적었는데 샵의 개인 정보이고 게다가 정부르님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굳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 적으시고 종류 여기서 이제 종류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분류명이 아니라 보통명이라고 있어요. 보통명을 선택을 하시고 개체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학명으로 검색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저는 헤르만니라고 검색을 하면은 테스트도 헤르만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테스 2에 소속하는 이제 육지거북이입니다. 동헤르만 육지거북이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량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난한 마리를 입양을 했으니까. 양도 사유는 뭐로 적느냐? 그냥 있는 대로 곧이 곧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육하기 위해 샵에서 데려왔음. 이렇게. 입양했음 이렇게 써도 돼요. 수입허가 용도 이거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업용이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수 경위서 1번, 2번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들 막히실 거예요. 이거 뭐지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대충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곤충 하모니에서 입양을 해서 서류가 나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예. 자, 이렇게 하고 학명? 이것도 다시 적을까요? 뭐 굳이 안 적어도 솔직히 상관없다고는 뭐 얘기는 들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파일 첨부. 파일 첨부는 뭐냐면은 이게 좀 약간 중요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일들 있죠. 샵에서 받은 사진이나 샵에서 받은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양도 양수 서류를 이렇게 해서 하고 민원 신청을 누르면은 민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면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제 이러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좀 쉽죠? 쉽고 여러분들도 사이테스를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사이테스라는 개체를 관리를 함으로써 그 개체를 내가 진정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이거는 꼭 법을 지키면서 사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란툴라도 이제 오너멘탈 쪽이 또 브라키팔마와 더불어서 같이 사이테스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뿅뿅뿅!